안녕하세요, 키몽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말벌 가챠를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. 최근 반다이에서 이렇게 동물 관련된 뽑기를 굉장히 열심히 내주고 있는데 퀄리티가 완전 미쳤습니다. 오늘 보여드릴 이 제품은 반다이 생물 시리즈의 스즈메 바치 말벌 가챠폰입니다. 디테일하게 말벌을 표현해서 발매 전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던 제품이고요. 장수 말벌, 노랑 말벌, 검정 말벌 이렇게 세 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캡슐 형태의 플라스틱 안에 말벌이 부품별로 개별 포장되어 있습니다. 아니, 뽑기 주제 너무 디테일해서 좀 징그럽습니다. 이렇게 조립 방법이 나와 있는 설명서도 같이 들어있고요. 야생에서 갓 뜯어온 것 같은 날개 비주얼이죠. 그리고 다리도, 다리 막 이렇게 발톱이랑 잔 가시 이런 것까지 다 재현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배 완전 주시하게 생겼죠. 꽉 물면 촥 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통실통실한 배입니다. 이게 진짜 감탄사가 나옵니다. 이 몸통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고요. 눈알은 클리어 파츠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되게 진짜 말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. 턱이 움직이네. 자, 그럼 빠르게 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. 둠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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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수 말벌 조립하네. 뽑긴 주제에 대단해. 장수 말벌 조립하네. 뽑긴 주제 잘 만들었어. 둠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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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둠짜. 네, 흥겨운 노동요와 함께 드디어 말벌이 완성되었는데요. 비주얼이 진짜 되게 무섭습니다. 우리나라의 장수자가 앞에 붙는 곤충들은 다 곤충계의 일장들이잖아요. 장수풍뎅이도 그렇고 장수하늘수도 그렇고, 그렇기 때문에 이 장수 말벌도 진짜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. 지금 이건 피규어지만 실제 사이즈를 직접 봐도 뭐 엄지손가락보다 더 크다고 하니까, 그 날개짓 소리가 무슨 드론 소리 같다고 막 많이들 하더라고요. 아, 그리고 또 이 뽑기가 신박한 게 이 뽑기 통으로 되어 있는 이 플라스틱이 거치대 역할을 해서 이 말벌을 위에다가 세울 수도 있습니다. 정말 아이디어가 뛰어난 것 같아요. 자, 그럼 여기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360도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. 역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말벌답게 아주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사실 이 장난감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뱃속에 숨겨져 있는 무시무시한 독침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. 장수 말벌의 독침은 대략 6m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요. 굉장히 긴 편이고요. 독에는 근육마비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서 여러 방 쏘이게 되면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이고 위험한, 거의 흉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빠지지? 자, 이렇게 해서 독침이 나온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. 호와? 자, 그래서 결론, 저는 정말 정말 만족스러운 가성비 가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6,000원에 이 정도면 뭐 말도 안 되죠. 그래서 뭐 실제 장수 말벌을 보면 도망치지만 이마트 같은 곳에서 이 말벌을 보신다면 꼭 집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끝.